오케이, 자 이제 골프장으로 먹고 배 타고 동영상이잖아요. 동생 몰랐어? 네. 유후. 배 타고 출발. 여기 이름이 뭐야? 여기 이름이? 동모시시. 동모. 여긴 동모시시입니다. 동모 화이팅. 동모시시 화이팅. 동모. 비어 있으면 안 돼. 아. 뭐야 이게 뭐지? 이건 맛있겠다. 아, 내가 보면 안 되는데. 자, 여긴 타이엔입니다. 타이엔. 베트남 타이엔이고 주변에는 보세요. 천년 연세 대표 새우 가지고 와. 야, 여기 500원 2,000원 맥주값 하나 나오네요. 자, 여기 한번 찍을게요. 자, 사진 찍을게요. 우리가 언제 이런 데 또 와 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이제 네, 활기차고. 자, 맛있게 드셔 주세요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만원 주고 만원. 사람이 만원이야. 그거야지. 땡큐. 땡큐. 자. 땡큐 고마워요. 야 기분이 나 하나 더. 아, 땡큐 야, 고마워요. 자, 야. 땡큐 고마워요. 야 괜찮겠어? 이야 야 이거 4만 원을 받았어. 4만 원. 4만 원이면 얼마예요? 자 거기에서 이제 공을 빼고요. 나누기 1을 하세요. 얼마? 해외 여행자의 거리라고 해서 200원. 2,000원.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. 아, 되게 괜찮고요. 많은 분들이 지나가서 세계 각국에. 많은 여행자들이 보이는 외국인 거리입니다. 눈 봐봐. 뺏어 놓으니. 내 손에 들어온 건 내 돈이지. 와. 야. 이거는 냄초화잔이라고요. 아야야야. 냄초화잔? 네, 맞아요. 냄초화잔. 마마마마. 냄초화잔. 굉장히 지금. 여기 손을 들으세요. 굉장히 온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손을 들어. 형님도 온 것 같아. 아, 이제 배터가 온 것 같아. 현미 형 지루기 또 손을 들어, 손을 들어. 자, 한 명도 손을. 세우도, 오케이. 자, 바로 성 요셉입니다. 베트남의 성 요셉 성당. 여기. 형, 여기도 있어요. 어, 좀 쳐. 9시야. 훔친다. 야, 지금 9번 차례지. 그렇지. 멋있다. 잘 왔지. 바카라가 멋있어. 여기가 멋있어. 영구리. 안녕. 나이. 안녕. 가만히. 형 저기 세팅 되는데? 일로 와. 나눠서 갈까 우리? 아니 형 좁을까봐. 내가 저쪽으로 가서 갈까. 네. 동굴? 네. 동굴? 어, 동굴 안으로 들어가? 네. 동굴 안에 들어가야 돼. 어, 빠지면 안 되니까. 오케이. 자, 여기 베트남 이름 뭐예요? 미안이라고요. 리안? 미연. 미연. 아, 여기. 아니, 여기. 링메요. 장안이요. 아니, 장 이름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? 장한리? 장안이요. 장안. 장안입니다, 장안. 어, 그다음에 콩 아일랜드. 콩 아일랜드.
콩아일랜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. 제 이재영의 스승이죠. 고릴라 형님. 큰 고릴라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. 콩아일랜드는 톰 히들스턴이 주연이고. 아, 톰 히들스턴의 주인인 네. 주인공인 그 영화 콩아일랜드 보러 가야죠. 자, 우리 고릴라 형님, 왕 고릴라 형님 보러 가겠습니다. 잠시 뵐게요. 자, 렛츠고 동굴 속으로. 컴온. 신밧드의 뭐 섭사바사 섭사바사. 아, 진짜 이거 신밧드의 문구만. 오, 여기 동굴로 들어가는구만. 동굴입니다, 동굴. 오, 여기 밑에가 비치네, 나. 오, 우리 섭사바사 섭사바사. 오, 시원하다. 동굴. 섭사바사 섭사바사. 따라가봐봐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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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. 머리 새우 머리 올려. 삽삽삽. 우와. 야, 요거 잘 피해야 된다. 머리 잘 피해라. 컵에 앉아있어 볼까? 맞나 안 맞나? 맞겠다 얘. 오야. 맞을 뻔했어. 맞을 뻔했어? 약간 나왔어. 저 아줌마한테 맞을 뻔했어. 아줌마한테?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야, 자연이 멋있다. 영화 콩? 킹콩? 아이고, 이런데 빠지 하나 차리면 안 되냐? 어? 아니, 30분 간다는데 금방 왔네? 저기 아니야? 트로트 아니야? 방금 저 들리는 거? 현철 아저씨 콘서트 있대. 어. 이탈한 것 같은데 그럼. 야, 되게 몽환적이네. 안녕하세요. 댄스곡이었어. 댄스곡이었어. 반전이었어. 야, 여기 사나 보다. 여기 사. 매니저다. 뒤에가 매니저. 그럼 마지막에 동화뱀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 동화뱀. 여기는 베트남 시내에 있는 곳입니다. 아,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곳. 바로 이곳이 엄청 비싼 곳입니다. 베트남. 여기 베트남 하노이. 오른쪽 주머니.